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여기는 창녕 읍에 있는 배양장입니다. 자, 오늘 또 물줄 시기가 돼가지고 한번 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녕 오시면은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전화 주시고. 자, 여기가 난초를 이렇게 키우는 배양장입니다. 차도 한잔 마시고. 여기가 산사람의 가두리 배양장입니다. 자, 와, 진짜 아름답지. 은근히 매력은 요 톱날 요 가시 있고 이런 건데. 자, 여기도 보면 새끼 하나 올라오지, 요렇게. 요거 구입했는데, 요 하나 한쪽 불어 나니까, 이거 진짜 귀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요런 것들은 흐른 거고, 그냥 이뻐서 하나 키우는 거고, 요런 무늬들은 것들은 굉장히 희귀한 것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틀 됐는데, 물 준 지가. 지금 이래 보면 화장토가 지금 덜 말랐지, 이렇게. 아주 물줄 시기가 말라야 되니까. 자, 여기도 지금 요 안에 여기는 살짝 말라가고 여기가 지금 축축하고 있지. 이럴 때 물 주면 안 되는 거라. 다른 것들도 그러면은 덜 말랐는데 물을 주면은 가습이 돼버리거든요. 이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부변설에 소심이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신화 하나 올라오네, 이제. 이거는 제가 구입해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 판매도 하고, 이래 이제 종자로 난간한 거거든요. 구입해가지고 한, 본전 뽑고 한 5배 정도 증식해가지고 팔고, 이제 요, 이만큼 또 종자가 남아가 이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지금 요도 보면은 저 요는 쫓겨나잖아, 그지? 빠른 것들도 있고 또 조금 빨리 성장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난 또 지금은 5월 초기 때문에 근데 6, 7월이 되면은 이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쑥쑥쑥 자랍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지. 요도 그때보다 조금 많이 자랐습니다. 이 중토도 이거는 완전히 묻혀 있다가 무늬가 없었는데 이제 무늬가 이렇게 중토로 이렇게 나오네. 자, 이 난초 같은 경우도 원래 한 요만에 요 정도만 했는데 여기 한 요 정도만 했는데 이만큼 다 자랐습니다. 거의 뭐. 그러고 또 옆에서 또 신화가 또 1년에 이모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폭이지. 이런 것도 요것도 이제 구입해가지고 지금 종자로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데 옆폭이 한 1.4 정도는 되겠습니다. 요거는 두 아이의 꽃잎에 연맥에 이 골주금이 들어가는 그럼 주금도화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건 이제 발색을 해가지고 피워내면 되는 꽃이고, 요거는 백화인데 이는 그 한국이 아니고 뭐 유황종입니다. 이거 꽃이 백화로 피는데 향이 억수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향을 맡으려고 제가 키우는 겁니다.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한 2년 전에 제가 이걸 보고 분초계라는 거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형이 좀 정식해가지고 이래 한 분을 분양해 주더라고. 그래 이거는 이제 생긴 거는 꼭 한국 줄란처럼 그 생긴데 꽃이 여러 대 달리면서 백화가 피는 안쪽 약간 틀리 키가 좀 큽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번에 황하 꽃이 굉장히 이쁘게 막 색도도 좋고 화형도 좋고 그런 안쪽인데 이건 안주 신화가 안 보이네. 아 이거 홍화다. 예 이거 초기 100만원씩 팔았던 홍화입니다. 이거 한 초기 그 종자로 놔두고 지금 이 한 초 올라온 100만원 이렇게는 이것도 지금 이거는 호도 있고 이 삼반호인데 이 백골 쪽으로도 타고 백골 옆으로 그다음 이쪽 가쪽으로도 타고 근데 지금 이게 이 난초는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거든요. 이 변화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또 이쪽에는 복륜처럼 또 가고 이쪽에는 또 금계처럼 또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호가 터져버리면 복륜으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호복륜처럼 그래도 갈 수도 있고 이거는 단엽복륜 신라인데 자 지금 신화가 지금 요 신화 보입니까? 여기 영상 찍으면서 또 자 이거는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자 특별 판매 들어갑니다. 요거는 두 촉에 신화가 이래 달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은 45만원입니다 두 촉에 소자본으로 재택할 수 있는 분들이 하기는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이거 한때 뭐 2억씩 이래 나갔다가 그 다음에 한 20년? 전에는 뭐 이거 초기 또 한 2,500까지 그래 했던 아주 고가품의 그런 난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줄란 단엽복륜 중에서는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이 네 나라에서는 이 단엽복륜 중에서는 최고로 치는 품종입니다. 인기도 많고 자 하나 없는 분은 종자를 하나 키우십시오. 가격은 45만원입니다 아, 이건 산 사람의 아가씨 어디가 빛나? 어? 아 여기 있네. 할매 아가씨. 이거는 송정입니다. 송정 명명품 송정 요두개다. 송정도 신문처럼 이렇게 여러 촉이 돼도 색이 안 변하거든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색이 변했지. 똑같은 중투로 보이도 색깔이 백황이거든요. 이거는 극황인거라 틀리지. 같은 중투로도 이런 색 이거는 이제 무명품인데 이게 색이 빠지면은 안 되는 거라. 등급에서 떨어지는 이거는 무명품이라서 키우는 겁니다. 좋은 품종들은 색이 안 빠져야 됩니다. 중투도 이거 뭐 요것도 중투 똑같고 요것도 똑같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색이 안 빠져야 되는 게 송중도 색이 안 빠지고 세촉 내촉 돼도 아, 이제
단엽도 조금 많이 컸습니다. 이제 진짜 어렵게 구해가지고 작년에 죽일 뻔 하다가 또 살리냈습니다. 지금 신화가 지금 하나 지금 내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무명품들입니다. 요거는 단엽 중푸 천종입니다. 천종인데 천종 무지. 무지도 지금 하나 올라오고 있네. 이난초가 또 단엽에서 피는 소심입니다. 신화가 지금 아주 안 보이네. 여기 이거는 두화에 복새기들은 복새끼를 가지더라고. 아무 활동 처리도 안 했는데 이제 두화는 확인하고 꽃이 만개해가지고 이렇게 새기 들어오더라고. 복새. 근데 단엽 서반에서 지금 신화도 이렇게 서반 무늬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이런 것들은 무늬가 있는 것들은 꽃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또 재개화해가 편해. 이것도 무명품이면서 저만 지금 키우고 있고, 요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제가 발굴된 3반 복색 소심입니다. 뭐, 엄청난 난초지. 이 난초도 그렇고, 이 난초도 어마무시한 난초입니다. 이 난초는 홍두화입니다, 홍두화. 홍두화인데 이제 하형이 약간 모자란 게 아주 색도나 이런 거 지기는데 이것도 이제 재개화를 한번 해봐야 되고, 이거는 단엽에서 피는 황화입니다. 황두화. 지금 이것도 지금 신화가 올라오지. 이런 난초들은 가격대들이 엄청납니다. 하다하니가. 이런 하나씩 올라오면은 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제 대권기라. 싼 거 100개, 200개, 1000개가 있는 것보다 이런 거 한쪽이 올라오는 게 그 1000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난초를 어떤 걸 키우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건 집에도 있고 여기도 또 키우고 있는 설백복륜입니다. 설백호복륜. 집에 대작도 있고, 요번에 대작 하나 사왔다입니까? 이거는 초기 500시간은, 초기 100만원씩. 다섯 쪽짜리, 또, 큰 거, 작품 하려고 내가 또, 구입해가 봤지. 요거는 1호라인데, 1호라에 무늬가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또, 특별히 또 키우고 있고, 요것도, 이거는, 무명품에, 홍화소심입니다. 요도 난초도 일생일란이지. 지금 제 거는 뒷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무늬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약간 남아있는 거라.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행님들 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약한 뒷대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촉, 지금 올해 하면 세 촉이 지금 정식되고 있는 겁니다. 촉수도 없고 매촉 없고. 그런 난초들은 진짜 만나기 힘들거든. 요도 설백복륜 아가 저어 있는 거 같은 품종입니다. 아름답지. 눈 색깔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탄력 받으면 호복륜이 확 늘어납니다. 화형도 좋고 꽃도 굉장히 이쁘게 드는 게 밥이 좋고. 이것도 같은 설백복륜인데 이거는 명명품의 초가입니다. 우리 집 초가는 좀 설백으로 이것도 호복륜기를 가지더라고. 입장마다 하나씩.
근데 거의 다른 분들이 키우는 철백 초가는 이렇게 그냥 복륜이거든요. 그치? 작년인가 이렇게 호복륜식으로 한 입장씩 드러나오더라고. 자, 이게 초가의 신화입니다. 이 신하하고 틀리게 색상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설백색하고 극황색은 굉장히 귀한 무늬들입니다. 이 한국 줄란에서 아름답고 최고로 치는 무늬거든요. 설백과 극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요게 또 무명품의 중투 복색합니다. 뭐 요난초 역시 중투 복색가 중에서는 최고지. 올해 첫 꽃을 달았 난초입니다. 자, 이게 또 홍두화가 하나 신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난초도 뭐 홍두화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예쁜 난초입니다. 여기 또 3반 중투화 소심입니다. 신화가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요도 있고, 요기도 있고, 이쪽에도. 요도 올라오지, 이렇게. 올해 아니면 내년에 꽃을 볼것 같습니다. 요 난초도 올해 첫 꽃을 피우는 복륜 소심입니다. 이것도 무명품입니다. 이 난초는 뿌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녹았지만은 종자가 기해가지고 지금 이게 요거는 죽어도 이렇게 또 밸브가 이 형성돼가 있거든. 그럼 신화가 나오면서 또이 난초는 살리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뿌리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도 살리낼 수가 있습니다. 단엽 중투. 이 안에 지금 신화가 들어가 있는데 대단한 난초지. 난초도 한주 이제 달려.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여기서 이쪽 받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쪽 받고 요 이제 올해부터 이 점점 넓어지지. 이렇게 막 뻐등뻐등합니다. 이 백골호에서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투로 터지면서 지금 계속 발전 중입니다. 굉장히 후육질입니다. 이게 아주 무명품이고, 저는 명명품은 좀 명명품 중에서 귀하고 최고의 난초들만 키우거든요. 가고 거의 다 무명품을 키웁니다. 이 난초도 명명품입니다. 인기도 있고 최고지 뭐. 이 동양 4개국에서 최고의 난초 아닙니까? 원홍설. 전설적인 난초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거 원홍설로 한 50억 정도를 벌었다니. 이걸 원홍설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대단한 난초지. 요 이상 뭐 수채 두화 수채 색설화로는 요거 뛰어넘을 난초가 없습니다. 이게 이것도 복륜 소심. 요게 또 제가 이제 굉장히 아끼는 품종. 요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단엽 3반.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이. 또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번 배양장입니다. 창녕에 또 부곡에 하나 있고 요 창녕읍에 하나 있고 또 집에서도 키우고. 이게 난초거든요. 하나하나를 한 개고
저는 돈만 있으면 이걸 사 모아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정식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또 배양도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되고 그 다음에 재테크도 되고 가볍고 정식 잘 되고 판매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난초는 또 그게 있잖아요. 명예도 따라오잖아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은 연락 주십시오. 배우실 때는 교육비는 500원입니다. 500원. 자, 항상 전란하시고 난감이 빠지니 어쩌니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요번 12월 달이 되면 딱 34년이거든요. 이 난초인지가. 그거를 34년 동안 하면서 계속 난감이 계속 상승하는 게고 상승하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상승하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좋은 품종들 이런 것들 있으면은 지금이 최고 적기인기라 조금 더 잘하면 지금 거의 안 팔거든 사람들이 시나 바다가 팔라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품종들은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거라 구입할 수 있는 시기 그다음에 난값이 명명품이 난값이 많이 하락해도 더 이상 빠질 때는 없거든요 이제 거의 바닥 수준이 왔기 때문에 좋은 품종들 구입해가지고 또 정식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재테크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난치미로 하면 한 300에서 500 정도 들고 재테크 시작하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하면은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게라 아시겠죠? 저도 직장생활 한 6년 정도 하고 그만두고 이제 본업으로도 하면서 또 취미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청에 있다가 자, 항상 전란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뵙겠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야.